제출됐을 때 9시 반에 그냥 스피커가 아니고 인공지능 스피커요? 네. What's the weather in Seoul, South Korea? Here's a sample of yesterday, remastered 2009 by the Beatles on Amazon Music. 이게 어떤 용도예요? 웨어러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터치로 음악 스트리밍도 하고 스마트홈 제어도 하고 네. 뉴스도 듣고 책도 듣고 뭐 날씨, 시간, 알람, 리마인더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캘린더 아. 연동도 되고. 신기하네요, 이거. 네. 스탑. 아, 이 스피커를 캐릭터에다 넣어놨어요? 네. 어, 신기하다. 귀엽네요. How do you spell flower? Flower is spelled F-L-O-W-E-R. 이게 어떻게 비염이 치료가 돼요? 궁금한데? 네. 달빛으로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달빛으로 그리다가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왜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레이저광이 나오잖아요. 이게 레이저광을 코 속에 넣는 거예요. 코 구강 관리하는 거예요. 구강 관리요? 네, 먹을 수 있는 구강. 아, 이거 입에다 그냥 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글가글하고 뱉는 거 같은 경우는 네. 화장실 가서 제품을 하고 뱉거나 네. 양치도 화장실 가서 양치를 뱉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뱉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화학적인 성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화학적인 성분들 대신에 8가지 식품 원료를 활용해서 네. 유사한 효과가 낼 수 있게 아, 분말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걸 입안에다가 톡 털어넣고 네. 10초에서 20초 입안에서 그냥 머금고 있다가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삼키면 돼요? 네. 오, 이게 되게 좋네요. 안 뱉어도 되고. 네. 오, 저도 한번 네, 먹어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입에 놓으면 나한테 치는 거. 입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네. 숨쉬나 침구장까지도 유발하는 것도 먹지 않는 와, 거기 되게 괜찮다. 커피 찌꺼기로 만들어진 점토고요. 이 점토를 가지고 다양하게 모양들을 만들고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벽돌이라고 해서 네. 카페나 이런 인테리어 소재를 쓸 수 있게 생산을 하고 양산하는 단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분들도 직접 저희 쪽에 찌꺼기를 보내주면 저희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점토나 아니면 이런 구멍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재활용해서 뭔가 2차 생산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다 천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 그냥 편리하게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세정을 할 수 있는 세정 시트예요. 아, 세정 시트예요? 네. 아, 저 마스크팩인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탈모 예방 기능이 부과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요? 탈모 예방 기능. 탈모 예방까지? 네네. 오, 이거 엄청난 네. 히트 상품 아니에요? 처음으로 네. 국내에 처음으로 시도된 제품이고요. 네. 저희가 이거 이번에 미국 FDA 등록이 진행이 돼서 네. 미국 시애틀, 뉴욕, 그 다음에 LA 쪽으로 수출도 진행이 됐다. 아, 수출까지 되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컷 나온 지 한 5개월 내에 신제품이죠. 아, 네. 와, 신박하네요. 탈모 네. 예방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데? 머리 감을 때 쓰면 돼요? 어, 네, 맞아요. 예, 들고 다니시다가.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MIK 행사에 와서 촬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잠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벤트는 그림도 그리고 타로도 하고 즐겁게 놀다갈 생각입니다. 이제 드디어 첫 그림이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첫 주인공인가요? 네, 맞아요. 기대돼요. 저도 기대돼요. 네.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영어 아나운서를 전문으로 이제 양성하는 네. 그런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와우.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사실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강사도 지금 겸업으로 하고 있고 네. 네. 저희 네. 학원에서 제가 찍은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 말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영독사 TV라고 공무원 영어 쪽이에요. 무료 강의 올리고 있어서. 무료 강의예요? 네. 저도 가봐도 돼요?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제가 언어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언어가 제일 약해가지고.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그려달라고요? 네. 아, 근데 원래 이쁘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감상이 어떠신가요?
그 영향력 있는 유튜버 13분에 이제 포함이 되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홍보가 돼서 진짜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네요.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채널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밤하늘 닮으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중에 초승달 모양 있잖아요. 아. 그 잡고 저 밤하늘 그리고 싶어서. 되게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빛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네. 달빛 천사 뭐 달빛이죠. 나왔고 아 네. 들고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아 어떻게요? 이렇게 들고서 옆으로 들고서 이렇게요? 네. 하나 더 하나. 감사합니다. 네. 외국 분은 아니신 거죠?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약간 발음이 원어민의 느낌이 있었어. 아 제가 그냥 발음이 안 좋아. 외국에서 살고 계신 거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았어요. 어디 외국이 어디세요?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아 캘리포니아요? 저는 여행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외도 없고. 캘리포니아 가면 반겨주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도 좋아하죠. 혹시나 언젠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었어요. 얼마 한 일주일 전에. 그러면 또 여행도 즉흥적으로 가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 표를 끊어놔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그럼 진짜 강제로 이송돼요. 비행기로 인해.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 안 끊고 해외에서 막 전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려주면서 갑자기 공바다 가면서 아, 그러네요. 대박인데요? 타도를 못 하죠 대신. 언어가 안 돼. 한 세 달 조금 버벅거리다 보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살아보면 되겠죠. 어, you good. you bad. 본인 그림 잘 나오고 있다. 눈 좀 봐. 약간 그림을 다 하고. 귀여워. 드시고.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네. 봐드릴게요. 뭐 근시일 안에 네. 고민되시는 거 말씀해주시면 근시일 안에 되는 일이 없어요. 아뭐 아, 되는 일이 없는 것 중에서 되는 일이 없는 네. 게 아니고 네. 일은 이루어지는데 둘이 네. 힘들게 넘어가요. 힘들게 넘어가요? 네. 아, 사실 그거는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크게 네. 저기한 건 아닌데 네. 약간은 구체적인 게 좋아요.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게 좀 잘 풀릴 수 있을까? 안 될까? 네, 그런 거, 그런 거를 아, 하는 게 조금은 낫죠. 네. 올 강, 이제 네. 지금 상반기는 지났고, 네. 하반기인데, 하반기인데 제가 이제 몇 개 비딩 들어가야 되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입찰 들어가는 게. 입찰 들어가는 게. 네, 한 세 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네. 될지. 아, 입찰 들어가는 네. 게. 세 개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될지. 자, 네. 먼저 세 장을 지목을 해주시고요. 원래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는 요즘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만족할 만큼 잘 진행을 해오셨다고 저는 보여지는 사업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네. 행사도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하고 계시죠? 근데 본인이 또 재밌어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잘 맞는 걸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큰 문제 없이 그동안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서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으신가 봐. 파트너십이나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카드들이 위주로 많아. 그리고 일적으로도 뭔가 잘 풀릴 만한 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개인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은 위치도 있으시고 또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으신 분이고 입찰 넣으신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인 카드. 아주 긍정적인 카드. 고맙습니다. 진짜 잘 되면 좋겠네. 혹시나 이거 잘 네. 되시면은 저한테 네. 문자 한번 넣으세요. 네, 잘 됐다고. 세 개 다 됐다고. 고맙습니다. 다 맞췄네요. 고맙습니다. 네.